양민학사를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세 발의 피만큼이에요. 세 발의 피만큼의 양민학사 지금 사실 남과 북, 북쪽에서 일어났던 북쪽에서 이후에 미군이 후퇴하면서 한미 양군이 후퇴하면서 벌려졌던 양민학살은 사실 남쪽 규모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 전쟁 위기다, 뭐 남북 간에 또 국지전이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전쟁 진짜 못 나라 얘기고 군인들이나 뭐 군대 간 자식들 걱정하고 막 이러면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전쟁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전은 이 60년 전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와 직접적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전은 네. 무기가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죽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보도연맹 사건이나 이런 거 이승만 정부가 너무 정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민간인들을 막 죽이니까 미국이 그 전 세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안 좋아졌고 미국도 야 민간인은 좀 죽이지 마라.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핵을 갖고 그걸 받아들여서 일정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승만과 미군의 그 민간인 학살로 많이들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증거 자료라고 나와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 민간인 학살 장소에 미군이 있는 사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폭격기 B-29에서 막 떨어뜨린 거나 아니면 네이팜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미군이 거의 토벌 형식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유엔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조사단을 북한 지역에 파견을 했던 과정들도 있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미군이 이승만 정부의 어떤 이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저지했다라는 기록이 사실 맞는 건지. 그 문제도 좀 더 이제 기록을 좀 봐야 될 상황인데요. 민간인 학살의 대부분 현장에 미군이 사진을 보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형무소 그 집단 학살 사건을 영국의 어떤 기자가 취재해서 이제 본국에 송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것이 피카소 그림에 보면 그 왜 나오듯이 조선에서의 예, 학살 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당황해서 좀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대부분은 미국의 주도하에 뭐 미국 폭격이든 뭐 보도연맹원 학살이든
형무도 재소자 학살이든 다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 그 한국의 이승만 정부 하에 군경 그리고 비정규 무장대인 이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 민간인 학살도 있지만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어느 정도였냐면 뉴욕 타임즈 대구 특파원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한 반면 가공할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까맣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토화했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피카소의 조선에서의 학살 같은 경우에도 양키 군대가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부녀자들이나 어린이가 그 총구 앞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신천에서 예,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그 모티브로 해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해도. 예. 그 보면 미군이 어떠한 일, 사건을 벌였는가, 이런 건 이제 노근이 사건은 너무 잘 알려진 거고, 네네. 익산 폭격 사건도 사실 좀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또 다르게 알려진 사건으로 보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막골과 그리고 사천군 곤양면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이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들이 증언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골로 피난 갔던 양 아무개 씨 등 주민들은 5일 50년 8월 초 새벽 4시께 마을 뒷산 비들재 고개에서 인민군 두 명이 따발총을 들고 내려오자 미군이 1시간여 동안 마을을 향해 총을 쏘아 피난민 100여 명이 숨지고 집 40여 채가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남 사천시 아까 이제 곤영면 조장리에서 피난 가던 주민 101명이 미군 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소사로 숨지거나 다쳤다라는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지난 50년 7월 29일 새벽 인민군을 태운 트럭 20여 대가 위장하고 있던 서포 단성국도에서 폭격기 20여 대가 폭탄을 떨어뜨려 이 마을 주민 54명이 숨지고 47명이 크게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충북 영춘의 곡기꿀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당시 이제 이걸 직접 목격한 김호기 씨가 어떤 증언을 하셨냐면 폭격 있기 하루 전에 피난민들이 굴에서 나오는데 한 3,400명은 좋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시 모두들 그 굴로 들어갔다. 그러자마자 미군 정찰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 가더니 30분쯤 있으니까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거제도에 이제 이 포로를 에 대한 미군의 만행이 어떠했던가 이것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네.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장을 구속이라고 해야 되냐요? 이렇게 감금을 했죠. 포로로 잡았죠. 예, 포로로 포로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한겨레 신문에 나온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지난 14일 거제 제6포로 수용소가 있던 용산마을 부근 농지에서 경지정리 작업을 하던 중 큰 병 속에 넣어진 채 비옷에 쌓여있는 이들 문서를 발견해 거제군 공보실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 가운데 블란서 파리 세계평화옹호대회의 기중이라는 제목의 편지는 속옷을 찢어 만든 가로 80cm, 세로 120cm 크기의 광목에 잉크로 미군이 북한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기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세균 무기 실험 등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고 편지 끝부분에 피해섬 거제도에서 제6소용소 전체 인민군 전쟁포로 일동이라는 이 깨알 같은 글씨, 이 자신의 상황들을 알리는
것이 이후에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 거제 포로소 수용사들이 아까 말했던 이 소장인 도들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했던 요청사항 4개 중에 바로 제1조항이 폭행, 모욕, 고문에 의한 신문, 혈서의 강요 등 강요를 중지하고 위협, 학살, 독가스와 세균무기 실험 중지, 국제법에 의한 전쟁 포로의 인권과 생명의 보장을 제기하고 미군의 범죄 행위가 다양하게 전개됐다라는 것을 이 1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그 거제도는 가면 방군 교육장으로 꾸며져 있어요. 무기 막 있고. 예.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장면도 사실 그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네네. 그래요. 광목 속옷을 찢어서 그걸 써서 알린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관타나모를 아직도 계속해서 폐쇄한다고만 말하고 폐쇄한다고 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그 이슬람인들을 전부 빨가벗겨갖고 개로 성기를 위협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짓을 급치지. 하는 미군 지금 금세기 일어난 일이 그럴진데 60년 전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관타나모는 알려진 거야. 비밀 수용소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이게 공개돼가지고 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도 있죠. 네. 자, 그 폭격에 의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원산 폭격 자세 아세요? 원산 폭격, 원산 얼마나 때렸으면 그렇게 했겠어. 원산 폭격은요, 그 아까 정전협정이 7월 27일 오후 10시에 발효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 1분 전까지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원산 폭격이죠. 남아있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예. 자, 평양 같은 경우에도 대동문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인구 1인당 2개의 폭탄을 맞은 거와 다름이 없다는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피난민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흰옷 입은 자들은 다 쏴라. 뭐 이런 사실 명령, 오더가 내려갈 정도였으면 실제 공산 치하라고 해서 적의 구역이라는 것이 명확한 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였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아까 피카소 얘기했었는데 신천, 황해도 신천에서 한 몇 만이라고 하죠? 전 3만 정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 황석영의 손님의 그걸 이제 신천 주제로 해서 글 쓴 건데요. 네. 거기 뭐 종교적 원인으로 쓰긴 썼는데. 예, 그게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군에 의해서 학살이라고 하는데 35,383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 16,234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 신천이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총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제주도랑 똑같은 거죠. 예. 제주도 4.3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천에 98년도에 가봤었거든요. 황해도 신천에.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한테서 그 막 손톱이라든지, 입, 이, 막 이런 거라든지, 진짜 교복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골들 막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고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남아있는데, 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디였냐면, 창고. 두 개의 창고가 있어요. 두 개의 불탄 창고인데 굉장히 지붕이 높아갖고 무슨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러는 마을에 있는 그런 창고 있잖아요. 그게 불에 그을린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그 엄마들을 다 가둬놨대요. 가둬놓고 미군이 후퇴할 때 가둬놓고선 보니까 어린이 엄마와 같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풍경이 뭐냐면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있는 풍경이다. 떼놔라. 그래서 한쪽 창고에는 애들만 집어넣고 한쪽 창고에는 엄마들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서는 계속 굶겼어요. 굶기고 후퇴하는 그때 뭘 했냐면 그 창문이 맨 위에 있었는데 조그만 창문이 있잖아요. 환기구 같은 거. 거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휘발유를 부은 거예요. 그 창고 안으로.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그게 물인 줄 알고 막 핥아 먹었다고. 마셨어.
마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마들하고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선 그 자리 그 아이들 시신이랑 유골들을 수습해서 105명?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105명 아이들 유골을 한꺼번에 수습을 해서 난 왕릉이 있는 줄 알았어. 신천에. 무슨 왕릉이 있는 거죠. 큰 무덤이 있어요. 그게 105명의 어린이 무덤이야.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런 애들한테 무슨 이념이 있었을 것이며 그 옆에서 그 휘발유를 먹으면 자기 애기가 타 죽어가는 그 창고를 보면서 이 엄마들이 느꼈을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그나마 좀 등치가 크고 이런 아이가 그 불타는 속에서 아이들을 밟고 불에 타 죽은 아이들을 밟고 올라와서 그 창으로 탈출을 한 아이가 할머니가 된 거죠. 가 돼서 거기서 증언을 하면서 사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제조사단들이 막 들어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찍어놓은 사진들도 다 있더라고. 아, 이거는 무슨 남미고 북이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조사단을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북쪽 지역에. 당시 이 법률가 협회 보고서가 미군의 범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인데. 네. 미국 군대가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들어온 바로 그날에 우말제의 가족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감행되었다.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세 줄로 꿰어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 표창장을 그 이마에 못으로 박아붙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5세부터 25세에 이르는 11명의 우말제 가족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총살되었다. 우말제의 며느리는 미국 장병들이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재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끄러 맨 다음 가슴을 베고 국부에다 막대기를 박고 기름을 부은 다음 불을 질렀다. 이 범죄에는 약 20여 명의 미국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발견된 젊은 여성들의 국부에서는 막대기 꽂아놓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 남정네들은 다 끌려가서 다리 위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 정말 핏물이 흘렀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무슨 뭐 얼만큼 잔인할 수 있는지 배우나 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에서 이슬람인들 죽은 그 시신을 향해서 오줌 싸면서 막 웃으면 사진 찍은 거 그 동영상 나왔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말 나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 막 일베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걸 알고도 그렇게 빨갱이 하면서 다니는 건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아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진짜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이런 잔인한 빨갱이들 정말 때려 죽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빨갱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알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도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진보라고 하지만 종북은 때려 잡아야 된다. 종북이 문제다. 종북은 정말 우리 사회의 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보들은 정말 다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이 구도는 영원해.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들에게 70 넘은 노모에게 어머니 등에 업힌 갓난아이에게 아총은 손자 누구인가 피난가던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마을 주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폭격 소리에 주저앉은 임산부도 철이 없어 뛰어대는 어린아이들도 모두 죽여라 모조리 쏘아 죽여라 헐렁헐렁 이로 든드는 자들 모두 죽여라 모조리 날려버려라 닥치는 대로 흔한 말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한국 전쟁 전후에 벌어진 국가 공권력에 의한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학살은 우리 대한민국 5000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사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유족회가 민간 학살에 관련되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1960년 4월 혁명 이후에 전국유족회를 결성해서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년이 지나서 그동안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그 민간인 가족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유족회를 결성하고 그리고 활동의 결과로 2005년도에 진실화위원회 생겨졌고 일부 진실규명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도대체 몇만 명이 얼마나 죽었는가 이것도 아직 안 밝혀진 우리 정말 사회가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예.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학살당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 가족들의 연좌제를 묶었기 때문에 예. 처형자 명부가 분명히 국가 기록원이나 어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가 아직도 내놓지 않는 것은 그 민간 학살에 대해서도 아직 진정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유족회가 해야 할 중에 제일 급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는가 이 진실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명예회복 그리고 배후보상 위령사업을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유효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 진실화해 이것도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기간을 딱 두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가지고 하는 이 끝에는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렇게 직접 이제 조사원들이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예산도 정말 잘 배정해야 되고 유효기간을 두어서 할 문제는 전 아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우리 미래를 어떻게 세우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학살을 했던 학살자들이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처받들어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요원하죠. 마타도어가 장난이 아니야. 요원하고 이 얼마나 죽었는지 이게 사실 기록이 국가기록원이나 기록원이나 이런 데 다 있을 건데 이거 까라는 건 안 까고 엉뚱한 거나 까고 자빠져 있는 이 정보기관 아니 기록이 있고 이 유족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유족들 지금 얼마 남아 계시지도 않는단 말이지. 전부 연세들이 많으셔서. 근데 이런 거는 기록을 꼭꼭 잠궈두고 있고 대통령 뭐 정상회담한 기록이나 지들 멋대로 발췌해갖고 까고 앉았고 아 정말 나라 수준 격 떨어지고
난징대학살 기념관 가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학살을 많이 당했는데 참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정희 기념관, 이승만 기념관 이런 데가 나중에 정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민간인 학살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기념관이 되고 추모관이 됐을 때 진정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접수합시다. 그 전쟁과 집단 학살이라는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담은 이제 총서가 책으로 이제 발견된 건데 이 책을 보시면 그래도 많은 사례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 학살이 어떻게 벌어졌던가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그 흰옷 입은 사람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쇼하라구나. 아, 강매당한. 맞아, 나 누구한테 강. 아니야, 나 감옥에서 누가 넣어준 것 같은데. 그거나 아니면 이제는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이런 거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 학살 만행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 그 제목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다. 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계신데 희망 잃지 마시고. 진상 규명도 되고, 네, 위령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마흔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프라우스로 이즈미 교카 문학상, 1997년 가족 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인 피해자, 희생자와 관련해서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건 뭐냐면 6.25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총구 학살의 총구 앞에 민은 내몰렸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 내몰렸어. 그것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사상과 정견 이념을 가리지 않고 다 내몰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 자기 백성들은 정말 100만이 넘게 학살을 해가면서 자기들은 뭘 했냐면 부정축제와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발췌개헌, 발췌 여기 또 나온다, 발췌. 이걸 또 통해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나오거든요. 총구 앞에 백성들은 세워두고 자신들은 부산이라는 피난지에서 임시 수도에서 무슨 짓을 했었나. 전 이걸 보면 지금 전쟁을 부르짖는 사람이 결국 전쟁을 일으켜놓고 국민들은 그 전쟁터에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무엇을 할 꿍꿍인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민은 학살의 총구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권은 뭐 하고 있었는지 전쟁 당시에 해보죠. 예, 도망갔지. 예, 아까... 일단 도망갔어. 철도 끊고 도망갔어. 가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들 총 들고 나가 싸웠냐 하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한편은 예. 아까 우리가 한 시간여 정도 살펴본 민간인 학살을 하고 있었죠. 이 민간인 학살은 이승만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방공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행했던 범죄라고도 한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방공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국민을 총구 앞에 내몰았지만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한편 진행하고 있었죠.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임시 수도로 해서 부산에서
굉장히 야무진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학살을 벌였던 이유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통성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국민들 다 자기와 조금만 반대 있다. 그리고 반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제 뭐 민간인 학살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거창 사건하고 국민 방위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이 두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은 좀 더 위기에 몰리죠. 그죠. 민심은 흉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6.25가 뭐 하여튼 6월 25일 새벽 4시에 빵 하고 터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뭐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한국전쟁이 이미 40년, 45년 해방 이후에 국지전 상태였다. 근데 이거 전면전으로 된 게 어쨌든 50년 여름으로 본다 이런 거는 맞는데 근데 이 전면전 되기 직전이죠. 50년 5월 30일 날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얘가 이승만 씨가 대통령 된 지 2년밖에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버려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전쟁이 터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전쟁까지 일으킨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그래도 대통령을 더 하고 싶지. 48년 8.15 때 대통령이 된 건데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한 건데 52년 되면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가는 왔죠. 다가는 왔는데 전쟁이지. 당시 제헌 국회를 보시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거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야당이 압승해버렸단 말이야. 지지율이 없어.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선거 제도를 바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부산 정치 파동과 발치 개헌안이 라는 한국사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거죠. 네. 그래서 51년도에 직선제 개헌안을 들고 나온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엄청나게 민주적이어갖고 국회의원들이 뽑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가 폭삭 망해갖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니까 직선제 개헌안을 들고 나오게 돼. 아유, 잔말이는. 직선제 개헌안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정 부정선거를 하면 가능하다. 야, 2012년에도 부정선거 꿈을 꾸는데 51년, 52년에 부정선거 원조죠? 꿈을, 원조. 꿈을 안 꾸겠어? 나는 근데 이해가 가요. 요즘 이제 부정선거 이제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나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가슴 깊이 이해가 가요. 이승만 대통령, 자기가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 그치, 자기 그치. 아버지, 뭐 체육관 선거에 부정선거 뭐 안 한 거 없고 오빠는 뭐 탱크 밀고 와서 됐는데 그까지 국정원이 댓글 달아서 된 게 뭐 문제냐고. 그러니까. 예. 참나. 그럼 사건을 한번 볼까요? 네. 5월 26일 0시를 기해 부산지구를 포함한 23개 시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것도 웃겨 죽겠어. 전체 나라가 전쟁인데 비상계엄령을 때려. 난 진짜. 국민들은 전쟁인데 얘는 계엄령 때리고 있는 거야. 근데, 23개 시군에. 예, 명분은 이렇습니다. 부산 지역에 출몰한 공비를 토벌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일단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엄령한다 이런 얘기는 못했던 거지. 네. 예. 그래서 당일 아침 47명의 의원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가 의원들의 저항 속에서도 불구하고 헌병들에 의해 헌병대 본부로 견인됩니다. 저 완전 어이없는 거야. 맞습니다. 납치죠. 네. 이들 의원은 뭐냐면 국제공산당의 비밀정치 공작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가 돼요. 네, 그래서 그중에 12명이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이 되고 말죠. 그래서 11명이 구속되고요. 서민호는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 예. 그래. 왜?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사건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일단은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한 행동, 마지막 총구를 들었던 과정이죠. 예. 그렇다면 실제 이걸 바로 했었던가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진행 과정 속에서 5월 26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원들을 전격 체포하고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갔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에 직선제 개헌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국회에서는 부결이 되죠. 예. 그랬더니 어떤 대응 방안을 이승만이 마련했냐면 국회 해산. 예, 아니요. 국회 해산 들고 나온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이도록 만듭니다. 아. 자기의 끈아풀들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였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이것을 아니다. 내각제 개헌안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석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직선제 개헌안을 들이미는 거죠. 예,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대한청년단이나 국민의 그때 자유당이 원외와 원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외 자유당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이죠. 예, 그거를 예. 그게 국회 해산 운동의 일종 방법인 거죠. 주민 예. 소환 운동처럼. 그래서 거죠. 이 부산 일대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백골단, 딱벌레, 민중 자결단의 정치 폭력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관제 데모를 벌이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한편 아까 포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포섭을 위해서 이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서 반직선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가는 과정으로 이 총구 개엄령을 선포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근데 당시 어떠했냐면 당시 이때가 휴전협정이 벌어졌던 시기예요. 근데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잖아요. 휴전협정 절대 반대. 북진통일. 근데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승만이. 왜냐면 자꾸 방해를 하니까. 휴전협정을 체결해서 논의해서 빨리 전쟁 끝내고 한편은 싶은데 이승만이 자꾸 딴지를 놓으니까 아니 북진통일 하고 싶은데 왜 대전이랑 부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해서 장면류에 사람을 네. 세우려고 하는 이거를 이승만이 또 포치를 했어.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29일 날 이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결심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지한 거지. 그래서 5월 20일 전격적으로 계엄령 선포하고 간 거예요. 이런 사전 작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자기 절친인 올리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매수되고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게 이승만이 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초로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든 그럼요. 순간이었네. 예, 맞습니다. 일본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승만이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한일 강화 조약을 반대하기 때문이고 한국에게는 소비세 원조만 하면서 일본의 산업 건설을 위해 거액의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책에 자기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이들이 거세하려는 이유가 이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전쟁의 목표뿐 아니라 휴전회담에 관해서도 자기와 의견 차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면은 미국이 다시 한국의 1945년과 같은 분단선을 설치하려는 타협안을 받아들일 사람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전체가 무력으로 재통일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 대신 장면 같은 인물로 대통령을 교체시킨다면 그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네, 안타깝죠. 거기서 예. 언급된 사람이 결국 장면이라는 것도 예, 안타깝고요. 맞습니다. 4.19 이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선 후에 또 5.16 있은 다음에 미대사관에 가서 왜 문고리를 잡고 늘어졌었는지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거될까 봐 되게 불안했던 측면도 한편은 있었던 거예요. 이거의 하나의 원인 중에는. 저는 지금 하여튼 이런 기분인 예. 사람이 딱 떠오르네요. 예. 왠지. 그 아까 이 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원. 예. 여기에 자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 불법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중석불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요.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돈 주면서 매수를 하는 작업들. 아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위기에 처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네. 국민방위군 사건도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정치자금이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공개되면서 자기 정권이 불안했던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이 편성된 이곳에 편성된 예산안을 횡령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굶어 죽게 한 사건이에요. 돈을 횡령해서. 그럼 이 돈이 자기 그 횡령한 사람한테도 갔겠지만 이게 이승만 정권에게 갔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대단히 이 다음 대통령은 하고 싶고 내각제는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직선제를 막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이 왔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국민들은 뭐 안중에도 예, 없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데. 남놈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또 자기의 조직 기반들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원내 교섭단체로 자유당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지 기반을 한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아니다 해놓고서는 이때 또 전격적으로 지방의원 선거를 해서 자기의 지지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제 데모에 동원을 시키는 거죠. 예. 민주주의에 기여했네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죠. 나 진짜 정말 희극적인 인물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전쟁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진짜 재밌잖아. 정말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대통령직 유지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인간이 참 웃긴 거야.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정말 별의별 정말 치사한 수와 간사한 수와 비굴한 수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야했잖아. 유배지로 떠났지 하와이. 근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를 제거하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고 이승만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레디 작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 6월 4일 날 뒤집어집니다. 네. 6월 4일 날 제거하려다가 그래도 이승만만한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이승만 지지로 가는 거죠. 네. 네. 이런 뚝심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과정에 구테타가 일어나려고 했던 과정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승만이 하도 자기 말을 안 듣으니까 미국이 군을 어떻게 해서 좀 해볼까? 이런 계획들도 있었어요. 당시 보니까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가 이 박정희 특집할 때 박정희가 구테타를 여러 번 준비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이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네. 보면은 시기도 대단히 빨라요. 5월 24일경. 근데 5월 14일경에 이종찬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 참모들이 중심이 돼서 장면 지지 계획을 구체화해요. 네. 이때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 등이 구테타 계획을 세워서 이승만 정권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했었죠. 친위 쿠데타는 아니네. 예. 5.16 성격이. 아니, 쿠데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거기 관여했는데, 그 박정희는. 근데 성격이 다 달라. 그리고 결국은 친위 쿠데타. 하지만 한 곳을 향해 갔죠. 권력을 향해서. 그 이후에도 또 계획이 있었던 게 뭐냐면, 11월 달에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쿠데타 계획이 있었어요. 52년 11월 4일자와 11월 8일자 CIA 보고서에 의하면, 두 개의 계획 중 하나는 정일권, 신성모, 양우정, 김창룡, 문봉재, 백성욱, 이기건, 정국은 등이 연루된 구테타 계획 하나와 두 번째 또 하나는 장면 조봉학 그룹이 주도하고 이종찬, 이용문 장군의 군부가 지지하는 계획 이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자는 12월 초에 할 계획이었고 후자는 11월 말에 예정되었다. 아까 6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이승만 지지로 돌아서면서 에버레디가 중단됐던 이 과정인데 사실 끊임없이 에버레디가 등장하는 것 중에 이 구테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정말 못 믿어온 맞아요. 미국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너무 강성이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조만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배 세력 안에서의 자기 갈등과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 당시 그 미 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승만한테 프라이팬에 불을 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네. 이승만을 믿었게 못 봤던 이런 상황인데 근데 군부가 이 구테타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실 정치 불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이종찬이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좋아 정치 불개입이었지 미국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헌병을 데리고 계엄령을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아까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직선제를 반대하고 내각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연행한 거잖아요. 네. 근데 7월 4일 날 어떤 일이 만들어졌냐면 의결 정족수를 만드는데 성공은 했어요. 이승만이. 그래도 이때는 4.45입 때보단 낫네. 예. 온갖 해유 협박으로 의원들을 동원했는데도 사실 정족수는 모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구속된 의원들을 데리고 왔어. 와우. 어메이징. 그 구속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족수가 된 거예요. 그쵸? 이거를 기립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통과시킨 거죠. 기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반대도 반대. 있긴 했습니다. 기권 3명. 반대는 0표였어. 기권 3명. 찬성 163, 기권 3명으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이 발췌 개헌안이 요즘 발췌라는 말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발췌본을 막 더 내돌린다고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이 그 내각 제안과 직선 제안을 나름대로 발췌해서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골자냐면 대통령 직선제. 그 두 번째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하며 국회에 의해 인준되며 국회 3분의 2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 언제나 해임될 수 있다. 그 세 번째가 대통령은 국회 인준을 받은 총리가 제청하는 사람만을 강요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타협적인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거 자세히 잘 보면 여기서 저는 발췌의 문제점을 짚고 싶다는 거예요. 예. 발췌 뭐 국정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발췌문이 어찌 뭐 NLL 발췌문에 뭐 NLL을 포기했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발췌문이라는 것은 정말 발췌자의 의도에 맞게 발췌가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각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마치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췌 개헌하는 장점만 해놓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직선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발췌를 입맛에 맞게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발췌의 함정이죠. 네, 아까 그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끝내는 이승만을 선택했던 이후 6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변했다고 했잖아요. 네. 당시 국무장관 에치슨이 주한미 대사관에 전문을 보낸 게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한국 정부에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이승만이 약간 통제되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러한 리더십을 가장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종 결과가 이승만이 대통령에 남아있는 것일 때 미국과 유엔의 이해관계는 가장 잘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가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보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 그는 한국 내외에 더욱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지령을 내릴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이 국회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지난 6월 3일 부산에서 우리에게 보낸 전문에 나와 있는 총리의 제안 중 2항과 3항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될 것이다. 아까 제가 3개 읽어드렸잖아요. 네. 거기 2항과 3항을 찝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현재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야, 발췌 개헌안 그대로네요. 예. 이것을 가지고 무초가 이승만을 만나고 직선제 개헌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이승만은 권력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개헌을 하게 되고,
7월 26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쏙 뚝딱 돼버려요. 그리고 후보 등록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열흘 만인 8월 5일날 대통령 선거가 되거든. 진짜 번개불에 콩고 먹는 거야. 선거운동 얼마나 되고 싶었어요? 선거운동 기간도 열흘이야. 근데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이 뭘로 선거운동을 보고 어디 가서 투표하고 막 이러냔 말이지. 이거 자기가 그냥 뚝딱뚝딱 하고서 열흘 동안 후보 등록 마감 이러고선 선거 뭐 운동 열흘 이렇게 딱 하고선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뭐 후보 등록 마감하고 이 과정에서도 얼마나 쇼를 많이 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구락부 습격 사건 이런 것도 벌어지고요. 반독재 호언, 구국 선언을 하기로 한 이제 회의장, 이 이제 국제구락부지, 국제클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국제구락부 여기를 괴한 이 습격을 해갖고 난장을 피는 일이 벌어지고 6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2주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는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까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계속 떠요. 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 계속 돌려. 그리고 정말 국민이 원하고 미국이 원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8월 5일 날 대통령이 돼버리고 말죠. 전 이거예요. 이때 이 51년 52년에 한반도 전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상황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인은 죽고 민간인은 100만 이상이 학살되고 그리고 전선이 고착화돼서 죽도록 정말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후방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계속 자행되고 근데 부산에서는 이 정말 알량한 권력에 집착을 해서 쥐어뜯고 싸우고 빨갱이 몰이하고 막 버스채 납치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한 거야. 아, 나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새끼가 6.25를 일으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진짜 가장 이해를 본 새끼더라니까. 아, 6.25 전쟁에? 참 매우 위험한 말이야. 너무 내가 볼 때는 남침이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남침 북침을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북한의 침 뭐? 북한의 남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걸로 어제인지 그전인지 바뀌었어. 아 근데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거든요. 한자어를 쓰지 않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북한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헷갈린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는지 북한 침략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를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론조사로 막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사설이 지금 연일 몇 개씩 막 나오면서 역사 교육 근데 나는 교묘하게 이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옹호해 주려는 정말 이 뭐라 그러죠? 도와주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중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중국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난 한국부터 좀 제대로 먼저 배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신다면서 왜 국제통역사의 일을 막아 자기가. 막지 않고 있어. 걱정하지 마. 결과적으로 안 막아. 지금 일자리 창출하셨어요. 지금 청와대 중국어 강사들 지금 수백 명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창조경제죠. 나는 통역은 통역대로 일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창조경제다. 진실로 창조적이지. 나 근데 이승만 중국...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정말 이 잔머리는 난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왜 그 생각까지 했냐면은 아 물론 농담을 한 거죠. 무슨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내려가면서 방송한 거 봐봐. 어떻게 그 상황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는지. 다 알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되게 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방송국 사람들까지 불러서 방송을 하고 막 지침까지 내렸어. 되게 집요하게. 근데 이 이승만 씨의 선전선동과 그리고 이 음모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략 이런 것들은 한국 수구 세력의 영원한 교본이야.
팩스. 그러니까 그들의 팩스. 국부예요. 저 인정해요 이 부분은. 니들의 국부 맞아. 뭔가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나는 거의 뭐 보수계의 손자 병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 지금도 이 NLL 갖고 난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NLL 사실 이해는 안 돼. NLL이 있어서 슬펐던 사람은 이승만이거든. 이승만은 NLL을 치워버리고 싶었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NLL인 거잖아요. 이승만처럼 너무 북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거잖아. 억제책이었지. 아니, 남방 한계선도 아니고 북방 한계선은 무력화하는 걸 왜 싫어하는 거야, 새누리당이? 북진통이 싫은 거야? 남방 한계선은 무력화하는 그 것도 아니고 트위터나 이런 언론에서 보면 NLL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도를 하니까 진짜 NLL이 뭔가 우리나라의 국경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전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들의 트위터를 봐도 발언록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NLL 자체에 대한 개념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의 NLL 편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어야죠. 네. 꼭 들어야 되고. 아 진짜 그때도 진중권 라디오 반민특이만 듣고 나갔어도 그렇게 개발리진 않았어요. 그 6.25 전쟁 전날 그 군인들이 술 파티 벌였다면서 새벽 2시까지. 그렇지. 뭐 골프 계속 치는 거랑 비슷해. 국민들한테 전쟁,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쟁한다고. 근데 하여튼 재밌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막 국가 안보 갖고선 개거품 물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꿈꾸고 있는 것 같아. 후방에서는 당연하죠. 좌빨들을 다 때려잡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좌빨들을 다 때려잡고 그리고 또 어딘가 모여서는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었고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이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런 데 관심 안 쏟을 거 아니야. 거기서 돌아다니는 돈들 뭐 그러면서 한몫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근데 그런 전쟁이 될 거냐는 거야. 나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이 1950년대야 아 그럴까? 근데 이들은 또 가능할까? 근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이승만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정말 최측근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내동댕이 쳐졌죠. 그래서 뭐 이제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그래요. 진짜 최측근이 될 거 아니면. 그리고 지금은 또 이승만 같은 경우는 한 일에 비해서 말년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야. 그럼요. 하와이로 유배된 거잖아. 사람들이 유들유들했던 거지. 나는 왜 이 NLL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NLL이었을까? 아니 근데 대선 때도 봐봐. NLL로 뭐 한몫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영토선이라고 난리치고. 야씨 근데 내가 NLL 가서 봤더니 NLL 방치되고 있어. 진짜 나는, 근데 나는 왜 여기서 개거품으로 NLL 가 가서 NLL이 영토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전 말리고 있어. 문재인 씨도 대응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대선 때 난 그때 사실 문재인 후보가 진짜 잘못 대응한 거거든요. 그치 그거는. 그때 빌미를 줬어.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NLL이 왜 영토선이냐 이렇게 아니 평화수역이 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딱 밀고 나갔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NLL을 포기 발언한 적이 없다 막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쫙 지금 NLL 분쟁이 말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바로 알기. 아 진짜 더 많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네요. 알면 알수록 열불 터지는 한국전쟁이고 사실 한국전쟁의 기원과 관련해서 커밍스를 모셔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정말 굉장히 분분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 혹자는 러시아 문서를 받으면서 이제 뭐 여러 저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문서가 공개되면서 뭐 한국 전쟁에 대한 성격은 뭐 규정되어 있지만 누가 먼저 총을 쐈냐 뭐 이런 거에 때문에 아까도 뭐 명칭을 바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러시아 문서였거든요. 네. 근데 이 러시아 문서는 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쓰레기 문서라고 했습니다. 안 줘도 되는 문서를 줘가지고 이불란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정확하게 다 규명을 하고 싶으면 남은 두 서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서고가 열리지 않았어요. 북한의 서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고가 다 정말 다 진정으로 열렸을 때
대조해보고 예 재조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러시아 문서 그 몇 개 가지고 뭐니 뭐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국민을 죽였다라는 것. 전쟁은 이게 아픔인 거죠. 그 전쟁을 또 뭐 누가 뭘 했니 뭘 했니 이거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정부가 해야 할 몫인데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 학살 그 얘기 이야기 보도연맹 사건 다 우리 알고 있었던 거고 알고 있었던 사례인데도 아까 듣는데 제 평소 같으면 이런 개새끼들 뭐 소새끼들 뭐 이 인간이 할 짓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제, 이거는 예, 어떤 욕을 해도 뭐 욕을 할 수도 없는 막 그런 정도의 너무나 참혹한 이게 진짜로 역사 인간의 상상 속이 아닌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우리는 빌딩 몇 개 세워져 있고 자동차 몇 대 다닌다고 손뼉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너무 너무 이거는 폭력과 진짜 야만의 사회였다라는 생각 들어요. 네. 정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데서만 봐도 정말 끔찍한데 100만 이상이잖아요. 남쪽에서만 100만 이상이에요. 이런 문제를 딱 하다 보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교를 잘 알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교가 남기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다시는 없어야 된다예요. 맞습니다. 예. 전쟁은 안 돼. 노어.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